결혼을 딱 해서 보니까 남편은 아니더라고요. 일도 안 맞아요. 로또보다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 로또 글자 하나 맞는 걸 해봤는데. 아, 로또의 확률이 이게. 와, 아유, 세상에나. 아유. 팟빵 쓰죠, 당연히. 저희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싸움의 시작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침대에서 스프링처럼 팔딱 일어나죠. 근데 남편은 한 10분은 뒤척뒤척 해야 잠이 깨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문 좀 활짝 열고 공기 바꾸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건드리지 마. 미세먼지가 더 나빠. 아니 미세먼지보다 이 안에 우리가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뿜어져 나왔겠어. 이게 더 나쁜 거 아니야? 당신이 과학하는 사람 맞아. 이렇게 제가 하면 네가 뭘 알아. 그럼 저는 안다, 아는 게 그거야? 아, 양과 방패인데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답답함인 거예요. 그래서 딴 방을 자는 이유도 있어요. 정리 안 해요. 그냥 늘 책을 보면 그냥 본 책을 그 자리에 두는데 그걸 제가 치우는 것도 용납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둬서 다시 와서 그 자리에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좀 닦자, 치우자. 그러니까 좀 말만 생각만 해도 진짜. 또 하나는요, 옷을 수세방태기 같이 입어요. 저는 늘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 아무리 늦어도 이제 남편 바지를 꼭 다려놓죠. 근데 돌아올 때 보면 수세망태기가 돼서 들어요. 아, 다 구겨져 있네. 네. 그리고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입어. 지금은 제가 요즘 일을 하면서 새벽에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가관에 정말 짝짝이 양말도 신을 때가 있어요. 나이 들수록 좀 더 단정하게 조금 더 뭔가 자기를 좀 더 다듬어야 될 텐데 너 왜 그래? 그럼 내가 뭘 어째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그 뿌리는 있죠. 네. 아, 네. 네. 결혼 45년. 45년. 네. 네. 저는 올해로 결혼 30년 차거든요. 아유, 네. 아직 멀었어요, 선생님. 그렇구나. 네. 아니,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를 쭉 생각을 해보면 사실 노년기 부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년기 부부는요, 배우자를 젖은 낙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왜 젖은 낙엽은 신발에 착 달라붙어갖고 잘 안 떨어지잖아요. 집도 좋아요, 선생님. 네. 딸려 들어오죠. 그래서 이 젖은 낙엽처럼 딱 신발에 붙어 있긴 하는데 사실 좀 서로 약간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또 이제 붙어 있으면 아 왜 그래? 이렇게 좀 떨어져 뭐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노년기 부부는 젊은 시절만큼 서로에게 이제 큰 관심도 많이 없어졌고 오히려 갈등은 많이 사라져 가죠. 그래서 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많이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다. 싸움도 많이 줄고 이렇게 약간 안정기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아까 인터뷰 영상 쭉 보니까요. 바깥 선생님 말씀하실 때 막 진심이었죠. 예. 네, 약간 이제 순간순간 화가 이렇게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 이렇게 화가 나시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왜냐하면요, 선생님. 네. 언제가 아니라 늘 화는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저렇게 이제 화가 나고 막 속이 상하는 부분은 결혼해서 신혼 때 그때 저의 화나 지금이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 세월은 이렇게 많이 갔는데 그때 제가 속상해하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요라고 부탁했던 것들이 아직도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좀 그건 그렇다. 네. 45년이면 조금 바뀔 법도 한데. 물론 조금 노년기에 들어가면 약간 잔소리가 들리기는 해요. 다른 잔소리는 그닥 하지 않아요. 근데 늘 뭘 많이 산다고 야단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게 뭘 시장만 가면 쓸어온다고. 사오아야지 너는 그걸 다 쓸어오냐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시장을 나가보면 내가 어느 계절에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오는데 제가 그 남아있는 걸 두고 오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사면 차가 그냥 꽉 차도록 이제 사가지고 오는데 제가
고창에 갔다가 네. 고창에 늙은 호박 되게 좋거든요. 와, 너무 진짜 속이 토할 것 같은 겉이 하얗게 이렇게 분이 많이 나 있는 볼이 촉촉촉촉한 그런 늙은 호박인데 그래서 그걸 제가 다 가져왔어요. 어머, 어떻게 싣고 오셨어요? 아니, 늙은 호박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매니저는 아예 그 지방 가면 장날이면 아예 의자들 뒤로 제끼고 그냥 거기를 비워서 다 내려요. 다 내리고 비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 매니저는 못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 어머. 매니저들은 장날 저 시골로 가는 걸 너무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 운송업하시는 분이네요. 네. 그리고 도자기를 사가지고 간다고 제가 이제 샀는데 차에다가 너무 많이 실어서 저는 막 이렇게 무겁잖아요 도자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자동차가 그걸 파스났다 그러대 팍 터진 거예요 찢어진 어머.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때 너무 위험한 일이 있었거든요. 타이어가. 네. 어머나 어머나. 그 그걸... 이후로는 남편이 뭘 사면 잔소리가 10배, 20배 늘었어요. 너 그때 그렇게 놀라고도 또 그러느냐고 저한테 야단을 하는데 이게 네. 지금 듣다 보면 이게 쓸고 털고 이런 걸 보면 또 스님 또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요리 연구가 시니까 그 정도 또 재료들이 있어야 필요할 때 또 네. 만들어보고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선생님 조금 이제 갈등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 갈등의 가장 큰 이유가 진짜 안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안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원래 사람이 안 맞지.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딱 맞을 수 있겠습니까? 네. 원래 안 맞는데 우리 고 선생님은 두뇌형 인간이에요. 맞아요. 가슴이라고는 없어요. 흔히 말하는 진심의 네, 신체형이 아니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되게 막 몸을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거가 많지 않은 네, 꼭 맞습니다. 필요한 활동만 하시는 그래서 딱히 어디가 아픈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활동을 많이 하고 나면 약간 맥이 빠져요. 맨날 지쳐요. 네, 그래서 맨날 네, 맞아요, 선생님.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들은 집에 와서 옷도 잘 안 갈아입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네. 내가 얼른 옷 저는 빨리 들어오면 네. 손 씻고 막 네. 그러면 숨 좀 쉬자, 숨 좀 쉬래요. 가만히 이게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와서 발을 내려라, 양말을 벗어라, 바지를 뭐 밖에 나갔다 옷을 벗어라, 손을 안 닦니 네. 뭐 이러면 이게 이제 에너지 회복이 잘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보 내가 30분만 나 좀 이렇게 두면 내가 좀 회복이 될 텐데 이렇게는 안 하고 좀 조용히 좀 해. 성가시다. 성가셔 저리 네. 좀 가. 네. 왜 이렇게 나한테 왜 푸드덕대. 뭐.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좀 천천히 걸어. 좀 나부대지 마. 좀 뭐든지 천천히 천천히 말도 좀 천천히 해. 그 다름 때문에 조금 그거를 불편함으로 생각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 이혜정 선생님은 활동성이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네. 또 신체형이시고 굉장히 활발하고 명랑하고 쾌활하시고 활동적이시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직업도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재료를 보면 와 이걸로 네. 이걸 만들면 어떨까? 그럼 이제 바로 만들어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불편함, 부정적인 감정 눌려져 있던 네. 거를 말이나 행동으로 탁 분출해 네. 버리는 거죠. 네, 네. 옛날에 한번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화가 나서 넌 뭐 이렇게 똑똑해서 싶어서 제가 네가 멍청이야 그리고 처음이에요. 벽에를 탁 던져 남편이 탁 맞았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너무 네. 무서워서 나 죽었다 싶어가지고 얼른 방문을 잠그고 네. 심장이 막 터질 듯이 뛰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한 10분도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하길래 문을 싹 여니까 남편이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다. 아니 언제부터 서 계셨을까? 그 순간부터 그때 제가 문 열 때까지 서 있었던가 숨소리도 없이. 어머. 왜? 근데 제가 너무 놀래니까 하도 그게 가짜나서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는 데려주고 말로 받았다. 내가 놀란 게 더 무서웠다 싶어서 나 안 해야지. 그래 난 똥멍충이다. 넌 똑똑해서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혜정 선생님은 행동화라는 방어기제를 좀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행동화라는 방어 기제를 좀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행동화는 저희 남편이 저보고 너는 조폭 세계에 들어가면 행동대장이다. 행동대장이다. 그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행동대장? 행동화? 이제 이 행동화라는 거는 이제 불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선생님은 행동으로 많이 표출이 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와 시원하다 후련하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이게 순간 확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돌아서서 후회해도 되시는 거죠. 두 분은 고면에서 너무 다른 거죠. 두 분이 네. 굉장히 다르신데요. 네, 서로가 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구나를 좀 그냥 인정하고 이해하는 네. 게 제일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건강한 애였거든요. 진짜 장인어른의 피를 받아 특전사 출신이시거든요. 군인 출신이세요.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너무 체력적으로 강한 친구였는데 그 산후조리를 못했어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적어도 3주는 안정을 극도로 취하면서 해야 되는데 수술 제왕절개 수술 하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이제 병간호가 시작됐으니까 제가 옆에서 보기로는 24시간 못 잤어요. 아예 그 아내의 가장 주특기였던 건강을 아예 그냥 포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제 탓 같았어요. 그냥 뭔가 두 분의 저 깊은 마음 속에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 있으시군요. 사실 누구나 겪는 일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 때문에 조금 저희는 좀 힘들어진 그 케이스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고 또 그거를 이제 좀 웃으면서 좀 어른스럽게 이겨내려고 서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마음이. 네. 다만 이제 두 분은 긴 시간 동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삶을 좀 이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팠던 것이 현재 두 분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좀 잘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참 저희도 마음이 참 네, 아프고 그래요.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었네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던 것 같으세요? 저는 애석하게도 아직도 그 보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보낸 다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그냥 보내는 거라고 생각만 할 줄 알았는데 뭐 호적에서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는 길에 얼굴을 보는 것들 잠시만요. 30초만 시간 주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저도 아프고 힘들고 예민하고 이 사람도 저를 초반에는 이제 완전히 뭔가 케어해 줄 수가 없고 이 사람도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그렇죠. 아, 너무 힘들고 나도 힘든데 저 사람도 힘든 얼굴이고 이제 하루는 이렇게 제가 막 예민하고 이런 상태니까 제가 막 뭐라고 화를 엄청 냈어요. 근데 이제 신랑도 제가 화를 막 내니까 안 참고 막 같이 화를 내서 이렇게 한번 크게 싸웠거든요. 근데 이러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확 나가버렸어요, 혼자. 근데 이제 혼자 나가서 아, 나는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막 밖에를 돌아다니는데 그냥 그 저희 그 아이와 있었던 추억이 있었던 뭐 그런 장소나 이런 데라도 찾아가야지 하고 혼자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신랑인 거예요. 아 그냥 제가 혼자 한 뭐 바로 간 것도 아니고 혼자 생각할 시간도 가지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간 거가 거긴데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아 이 사람이랑은 나랑은 평생 못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죠. 아 이 사람이랑은 나랑은 평생 못 떨어지겠구나. 마음인 거죠. 아, 그 시기가 있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난 위로받고 싶은데 저희도 너무 힘든 같이 힘든 거. 마음껏 그냥 엄청 마음껏 슬퍼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지금 아내분이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없어서 다들 힘들 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부딪힐 수가 있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결국 위로받고자 찾아간 곳이 가장 그리운 장소가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같았잖아요. 네. 이 마음의 이야기를 이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지금 하신 말씀을. 근데 이건 둘이 같이 추억하고 그날 너무 많이 끌어안고 울어가지고 그날 네네. 그 장소에서 만난 네.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이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있어주는구나 우리 마음 안에 네 그런 네 그러네요 네. 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완전 아직은 임신 초기일 때 그게 이제 제가 같은 해에 본의 아니게 또 세 번이 반복된 그 해가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또 세 번이 반복된 그 해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출산과는 비할 바 아니겠지만 그 몸이 딱 해지는 걸 느끼면서 반복되는 데에 대한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죄책감 같은 거 그리고 그냥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뭐 중간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아이도 먼저 첫째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또 그런 두 명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가족이라는 생각의 그 개념에 대해서 되게 단단하게 나한테 스스로 세워줄 수 있는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두 분을 그 세월 동안 계속 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두 분한테 그런 일이 있는 거를 저희 주변에서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걸 선뜻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걸 연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너무 고민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언니를 보는 게 좀 어느 한켠에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그래도 연락을 했었어야 됐나. 정말 힘들 때는 괜찮아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도 되게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연락을 못했는데
요 근래 오빠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오빠가랑 언니가 같이 목포로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게 되게 고마웠어요. 아 이제 조금 두 분의 마음이 좀 이제 여유가 있어서 나한테도 연락해 줄 수 있고 내가 오빠한테도 잘 지내냐고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보기에 제 마음이 너무 되게 좀 미안한 마음이 정말 컸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너무 아프고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선뜻 연락을 못했지만 두 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추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럴 때 사람마다 이걸 어떻게 그래도 조금 회복해 나가고 겪어 나가느냐가 다를 뿐인 것 같아요. 저는 극복이란 말 쉽게 안 써요. 그냥 겪어가는 거예요. 근데 겪으면서 안 아플까? 아파요. 겪으면서 무지 아픈데 그 일이 없었던 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 안에 남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과는 그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서로 좀 위로하고 이렇게 다루고 사는 거지. 다루어내고 사는 거지. 절대로 없었던 일처럼 되지 않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없던 일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네. 그 아내도 저도 네. 괜찮지 않거든요. 저희와 예를 들어서 비슷한 아픔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진행 중인 분들이 질문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도 아직 괜찮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라도 이제 힘을 너무 드리고 싶으니까 그 어떻게든 짜내서 그분들한테 기운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가끔 가다가는 편지 주시면 제가 답장도 하고 제가 답장 들으면 편지도 하고 하면서 또 응원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좀 서로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을 주고 힘을 받기도 하고. 네네. 네.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사실은 안 들어서 제대로 이렇게 사라지지는 사실 않더라고요. 그냥 잠자고 뭐 밥 먹고 이게 다였는데 그냥 집안에만 한 뭐 오래 그냥 머무르고 뭐 이러고 있었더니 억지로 끌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싫어해도 그냥 계속 끌고 나가고 어디로 가고 산으로 가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 처음엔 너무 싫었는데 이제 나가니까 조금씩 그래도 뭐랄까 더 좋더라고요. 신랑이 저한테 노력해 주는 거를 보고 그거를 좀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계속 있어서 아마 그걸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좀 몸이 괜찮아지자마자 뭐 다 저도 이제 일하는 거를 그냥 다 내려놓고 다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오 진짜 예쁘다 여기 열심히 돌고 있어. 가족들이 있는 유럽으로도 가고 뭐 가고 싶다는데 있으면은 계속 뭔가 좀 혼을 빼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그냥 진짜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고. 운동도 막 억지로 하기 싫다는 거 막 엉엉 우는 거 일어나서 운동하자 운동 가리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진짜 엄청 못 살게 불었어요. 그냥 그 조금만 화이팅 제가 해야 그러니까 그냥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조금씩 아픈 친구들이 항상 많더라고요. 그냥 금세 치료만 받으면 금방 좋아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서 너무 가엽죠. 이렇게 요만한 애들이 아파서 아파하면 너무 가엽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조금만 치료 받아서 많이 빨리 건강해질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신랑 열심히 일한 광고 찍으면 제 돈으로 기부를 하더라고. 자기 돈은 아니고 다 100% 제 돈이었어요. 맞아요. 개그맨들 누구 돈으로
그래서 이 두 분이 비교적 건강한 방어 기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재우 씨는 유머, 위트, 네, 그걸로 어려운 상황에서 잘 좀 편안하도록 하는 그런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 유리 씨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또는 힘든 아이들을 위해 그래도 여력이 되는 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기부도 하시고 돕는 일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의 아픔을 가지고 그래도 좀 사회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승화라는 방어기제를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 면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얘기해도 돼요? 선의 교육 문제 같은 건데 선이가 공부를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시험을 보고 오면은 뭐 100점을 맞아온 적이 좀 여러 번 돼요. 아빠 저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은 100점 맞았으니까 이제 학원 다 끊어. 응? 어? 선아 너 하기 싫지? 선이는 그럼 네 그래요.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아니 학교가 있으면 됐지 학원까지 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건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지금은 남편이 말 걷는 것도 싫어요. 저는 제가 마음 문을 그냥 닫아버리니까 오히려 편해요. 무가지 제가 선이가 이제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한참 교육을 받을 나이고 방학인데 이제 선생님이 오세요. 방문 선생님이 오세요. 선이한테 저희 남편은 선이야 방학이니까 방 저것도 끊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시대 뭐 영어학원 왜 보내? 미국에서 살 것도 아닌데 영어학원 왜 보내? 그리고 그걸 선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선이야 너 학교 가기 싫지? 학원 가기 싫지? 그거를 굳이 강요하는 것밖에 저는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학부모들은 왜 학원을 이거밖에 안 보내냐? 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더 시켜야 되지 않냐? 그렇다고 제가 강남 강남 엄마들처럼 저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근데 많이 안 맞죠. 이런 부분에서.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눌리지 않았으면 제 스스로가 눌려요. 저희 남편의 마음을 알아버리니까 제가 학원비도 남편 카드로 내요. 근데 이제 그게 눌렸죠. 눌리고 근데 이런 교육적인 면은 전혀 싸움 될까 봐 얘기 안 했어요. 글쎄요. 저는 아까 뭐 강남 엄마 그러는데 저는 강남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친구들도 봤고 그때 당시 이제 과외가 허용이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도 과외를 받은 친구들도 봤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저보다 더 뭐랄까 사회적으로 알려졌다거나 뭐 물질적으로 더 많이 얻는다든가 그런 걸 별로 본 적이 없고 글쎄요 송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저 역시 고등학교 때 전교 꼴등도 해봤고 그래도 내가 공부 때문에 뭐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강요를 해서 하기 싫은 걸 어떻게 강요를 해서 뭐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는 어디 학원 다닌다 자체가 이만큼 공부를 잘해라고 과시하는 듯한 우리께 잘 살아라고 과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굳이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원래 씨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시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또 반대로 그 공부 되게 잘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중에 엄청 행복하게 사는 친구도 많을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 친구들은 네. 그 당시에 공부하는 걸 좋아했을 수도 있겠죠. 좋아했을 수도 있겠는데 네. 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하기 싫은 게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 시키면 그게 죽을 때까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옳은 말씀이신데요. 너무 하기 싫어하는 거를 억지로 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 이거 재미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아 우리 아빠는 재미없다고 말하는 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받는다고요.
재미없다고 말해.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 이거는 그냥 재미없다고 말해.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 이거는 그냥 학원 가기 네. 싫지라고. 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하는 근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물어본 거지.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너 학원 다니기 싫지라고 물어보신 적은 없어요. 나는 선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아이한테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는 예를 들어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오늘 예를 들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강훈련 정말 아이에 대해서 막말하는구나 그렇게밖에. 그럼 다시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 다시 예를 들게요. 강원래 씨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떤 부모는 개방형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학원 다닐 때 좀 어때? 그럼 아이가 뭐 힘들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너는 안 다닐 거야? 그럼 아이들이 되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개방형 질문이라면 너 학원 재미없지? 이러면 아이들이 아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우리 부모가 좋아할까? 그러면 어떤 아이도 이런 생각도 해요. 학원비가 부담되나? 그럼 내가 안 다닌다고 말하는 게 우리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속 깊은 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갖고 올 거니까 선아 너 이거 여기서 아빠랑 같이 숙제 좀 봐주세요. 뭐야 그게? 연대 한다는 것이요. 아니요. 어? 모르겠어요. 연대 한다는 것? 연대? 연대가 뭐야? 나 그래서 아까 전에 책도 잘 읽고 아빠랑 잘 했어? 얼굴 책이 무슨 연대 책이야 연대. 연대하는 책.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애들이 아니 단어를 어디 연대라는 단어를 써. 연대가 뭔데? 연대? 연대가 뭐야? 그런 거지. 반지의 제왕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 연대 아니, 얘기하는 거지. 뭐 친구들과 함께라든가 이런 쉬운 단어를 써야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책 보여줘 봐봐. 책 제목만 봐봐. 잠목만 봐도 아주 뭐. 줘봐봐. 잠목만 봐도 아주 뭐. 줘봐봐. 연대한다는 거? 이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그러니까 되지. 모르니까 책을 읽으면서 동병상련이 무슨 뜻이야? 동병상련이 무슨 뜻이야? 같은 어려움을 같은 어려움을 같이 처한 거를 같이 하는 거. 몰라 난 지금 내가 이걸 안 읽어 봐 가지고. 안 읽어 봐 가지고. 하나 그래도 엄마도 책 안 읽고 나도 책 안 읽는데 무슨 책을 읽어? 네, 세 분이 같이 있는 네,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저는 그냥 두 가지가 눈에 좀 띄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선이가 참 소중한 존재네요. 선이가 있어서 엄마도 선이한테 얘기하고 아빠도 선이한테 얘기하면서 그래도 또 일상에 또 어느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이가 쑥 빠지니까 대화가 조금 활발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네? 라는 건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긍정적이지 않게 대화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전달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아, 우리 아내분께? 아, 지금 이 시간이. 아, 지금? 어떤 의미에서? 처음부터. 예, 어떤 의미? 어떻게 그렇게 하는 부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아, 남편이 있나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아 그랬어? 아 그렇구나 이런 대화가 될까? 뭐 저는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밥 먹으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올 때 말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근데 왜 만나지? 그쵸,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 형이랑 같이 강릉을 가면서 딱 대화 한마디 했어요. 뭐 무슨 얘기? 두 시간 반 동안 휴게소 갈까? 아니. 아유, 아 중요하지, 이거 중요한데. 중요한 얘기. 근데 이건 내가 내 고집을 내세우자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 아까 확률을 얘기하셨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근데 어머님.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아 근데 그건 편견. 근데 아, 편견이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상황이 네. 제 고민을 들어준다면. 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집에 와서 편안하게 일을 마치고 집에 왔으니까 TV 보다가 잘자 하고 그냥 잤으면 좋겠다. 나는 고민을 들어줄 사람은 있는지 남자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지 그렇죠 않나요? 제 고민을 왜 안 들어주시니? 아니 근데 우리 강원래 씨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요. 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요. 네. 이 자리는 누가 옳고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두 분의 이야기와 두 분의 인생과 삶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대화가 더 편하고 그건 제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제 의견 얘기했을 때는 송혜가 얘기했을 때는 아 끄떡끄떡하시고 제가 얘기하면 아유 안타깝다고 얘기하면 누구 편 드는 거지? 누구 편 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느낌이 네. 드는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예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우리 남편한테 왜 진지한 말을 못할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얘기를 두려워요. 우리 남편이 두렵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제 어렸을 적 상처인 것 같아요. 이제 뭐 환경 이런 거.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가 약간 성인 아이세요. 지금도 성인 아이신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 성인 아이? 하지 마. 응? 아버지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아 그래. 아니 근데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댁에 오실 때는 니드가 있어서 오거든요. 니드 필요성이 있어서 강원래 씨는 이 자리에 안 나오고 싶은데 나오셨나? 네.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33년 차. 제일 힘든 고객님이세요, 두 분이. 아, 내가 뭐 이건 뭐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얘기를 하실 때 저는 마음이 쿵 내려앉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요. 만나서 두 마디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서로가 그것을 하나도 안 불편해할 때는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두 분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는 친구의 관계하고 동급으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이게 편해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이 관계의 어떤 비중이나 정도를 같은 비중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고 봐요, 비율을 들 때.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이 껴있잖아요. 소중한 아들이. 저는 이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진심을 좀 강원래 씨나 네, 김성 씨의 예, 아니 그 얘기가 그 그릇 안에 좀 잘 열어서 좀 담아 가신다면 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팡 터져버리는 일이 많아요. 거의 매일매일? 사실 어제도 먹었거든요. 기본 두 병 이상은 일단은 마셔요, 혼자. 그동안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서운했어, 너에 대해. 그럼 제가 거기서 펑 터져요. 오빠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술김을 빌려 저한테 투정 부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해. 저도 뭐 술김에 가끔 뭐 어떤 얘기 그동안 못했던 얘기라든지 그냥 분위기상 저도 모르게 저도 이제 서운한 말이 나오고 송통기는 갑자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오빠한테 언제 뭘 어떻게 했길래 오빠가 예민해지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방향은 이게 아닌데 왜 점점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지? 라고 이제 뭔가 생각할 때가 있죠. 두 분 같이 술 드시면 같이 이제 한 잔씩 주고받는 거예요? 두 병을 같이? 송통기는 술 한 잔도 못해요. 진짜? 집안 자체가 술을 못 드셨다. 민아 씨는 네. 술을 좀 즐기시는 편이고? 네. 좀 좋아하고. 맞아요. 제가 자려고 들어가면은 굳이 깨워서 저를 또 데리고 나와요. 진지한 이야기, 특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싸운다. 이거는 대화 패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대화하는 방식. 사실 지금 두 분의 그 결혼 만족도 검사를 해봤잖아요. 네. 해봤는데요. 그래서 민아 씨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이제 의견 차이가 있고 이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면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떨 땐 기분이 안 좋고 말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가능성이 좀 있죠. 평소에 참고 산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뭔가 항상 트러블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맞춰주고 상대방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배려해준답시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제 얘기를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굳이 아까 뭐 정말 깊은 얘기들을 안 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시도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저녁에 우리 킹크랩 먹자 해가지고 이제 배달로 시켜서 이제 한잔하면서 서운했던 얘기 조금 통통이한테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저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주지 않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땐 이랬고 이건 이런 거니까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끝이 나지 않는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저는 그 꽂히는 게 그냥 좀 취했다 싶을 때 생색을 정말 많이 잘 내요. 가족들 앞에서도 생색을 잘 내고 가족들 앞에서까지? 네, 그러니까 오빠는 나는 항상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생색 내는 거 할 때 아가씨께서 이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오빠야. 근데 이제 오빠는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어 그래? 오빠는 잘하고 있어. 어 오빠 최고지.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저는 인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원할 때 어디까지 이렇게 더 해줘야 인정을 될까? 저의 정말 풀고 싶은 욕구는 인정, 아까 말했던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어허.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들이. 술 한두 잔 들어가면 제가 제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빠 그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결정했고 그때 이런 거 했는데 그때 나 잘했지. 살짝 이런 얘기들을 억울한. 나도 잘했는데 오빠만 잘했어. 뭐 살짝 이제 이런 마음. 나만 노력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집안일을 95%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빠가 노력해주는 부분도 알고 있어서 설거지 한번 하면 오빠 진짜 고마워. 막 이렇게 저는 평소에도 해주는 편인데 가족끼리 시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아, 내가 집안일 요즘 이렇게 막 해요. 그럼 이제 저는 초반에, 결혼 초반에는 맞아요, 어머니 저희 오빠 진짜 너무 잘하고 있고 하다가 억울함이 하나씩 생겨서 오빠, 뭐 오빠가 다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빠가 뭘 다 해. 말이 툭툭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을 구별하셔야 돼요. 인정해 주는 거와 칭찬해 주는 건 다른 거예요. 우와. 칭찬을 계속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자. 칭찬은요,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이게 칭찬이고요. 인정하다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 어머머. 이게 인정이에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민환 씨가 100번의 설거지 중에 5번을 해줬어. 95번은 유리 씨가 했어요. 근데 하여튼 무슨 얘기 끝에 나는 가능하면 내가 아무리 늦게 오고 힘들어도 나는 설거지 좀 같이 하려고 해. 내가 좀 그렇게 노력하잖아? 이랬을 때 그렇지 당신이 노력은 하지 맞아 노력해 이게 인정이에요. 근데 유리 씨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가끔 오빠가 할 때 내가 칭찬해 주잖아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우리 따져보자고 전후 상황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네네. 5번은 내가 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생색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하고 다른 거예요. 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 너무 해외 투어 너무 힘들었어. 나 지금 어떨 때는 나 너무 힘들었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할 때 인정은 아유 정말 힘들었나 보네. 오빠가 그렇게 말로 할 때는 진짜 힘들었던 거야. 이게 인정이고요. 칭찬은 어이구 우리 신랑 고생했어요. 와 으쌰 으쌰 최고. 이게 칭찬인 거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해라는 비슷한 네. 거네요. 그렇죠. 오빠가 해주는 말 나 지금 이해하고 있어. 그렇죠. 그게 인정인데 내가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한 말을 동의하지 않더라도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약간 정당성의 인정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울까요?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사람이 표현한 마음이라든가 생각에 나름 정당성을 내가 인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긁어주지를 계속 못했던 거네. 그렇지.
이게 칭찬을 해주고 해주고 해줘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니까 웬 생색이야 이렇게 될 거죠. 생색만 내는 놈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크게 싸웠던 이유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오빠가 이제 술 한잔하고 이렇게 잠들려고 누웠는데 오빠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내일 애기도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지. 그럴 수 있어? 너 알람 못 듣잖아. 이렇게 이제 계속 되면 저도 이제 거기서 나도 그걸 알지만 노력해볼게. 그렇다고 내가 맨날 못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서 저도 이제 감정이 격양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술을 안 마실 때 그렇게 대화 안 하거든요. 오빠가. 근데 술 마셨을 때만 그렇게 대화를 해요. 저는 거기서 기본값이 쌓였잖아요. 오빠는 항상 술 마시면 나랑 싸우게 되고 오빠는 술 마시면 이런 말투를 쓰고 이렇게 하네? 그럼 거기서 저는 조금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다음번 대화에서.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오빠가 왜 그런 부분을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민환 씨는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저 깊은 데서 약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를 평소에는 굉장히 많이 통제하고 좀 누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되게 차분하고 네,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가 안 되는 편이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근데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떨 때 훅 올라오거든요. 특히 이제 반주를 하게 되면 훅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을 해요?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는지? 술을 제가 마셨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뭐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날 보통 해요. 다음 날 일어나서 바로 시간 전 끊는 걸 안 좋아하고 조금 그랬다면은 오빠가 정말 미안하고 근데 사실 오빠는 원래 의도는 이런 거였어. 이렇게 해서 풀고 욕하고 뭐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아니 뭐 훈훈한 면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되는 면도 좀 있어요. 일단 민환 씨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뭔가 깊은 속 이야기를 못한 상태로 갈등이 생기는 게 너무 불편하고 걱정되니까 일단 그냥 사과하는 걸로 급 마무리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내에게 해줄 때 잘 풀리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사실 진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갈등을 급 마무리하는 느낌. 어떠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투면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고 집안 분위기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일단은 관계는 풀어야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풀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당장은 빨리 풀 수가 없어서 말씀대로 좀 이렇게 금방 사과를 해서 풀는 편이긴 해요. 근데 사실 속은 남아있죠, 계속. 어제 했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게 뭐였는지 어떤 부분에서 유리가 나한테 미웠는지 그걸 좀 듣고 싶은데 근데 결국에 그 포인트는 못 짚고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아쉽고 그게 항상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과라는 걸로 급 마무리를 해서 미안해로 끝나면 사실 그 주제는 다시 꺼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퓨즈 나갔다 막 이러잖아요. 나가면 정전되잖아요. 그러면 퓨즈 나갔나 보다 막 이렇게 하듯이 마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가서 이 차단기 내려야 되잖아요. 이 차단기 대화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렇게 딱 차단해버리는 사과라는 금마무리를 통해서 대화는 차단되는 느낌이 전 들거든요. 그냥 근본적인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그 어떤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부분은 마음 안에 남아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고 그러고 살 수는 없겠지만 이 마음에 남아 있는 게 계속 쌓이면 사실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좀 맞춰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꾸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그런 면을 이거야말로 인정을 하고 그 중간에 균형점을 좀 찾아가야 되겠죠. 네. 인정 대화법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는 대화법. 네. 이거는 잘했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일 수 있지. 그런 마음인 건 알겠어. 이런 게 인정이고요. 잘했어. 최고야. 이거는 칭찬. 민환 씨는 어떻게 대화를 좀 하면 좋을까요? 민환 씨는요. 좀 차분하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장점이 있는데요. 좀
열정 대화법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열정 대화법. 그러니까 유리 씨가 얘기한 예 있었죠. 알람 맞춰놔도 어차피 못 듣잖아. 아니 알람을 못 듣는 사람이 10개든 20개든 맞춰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다투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할 거야. 그럼 노력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아 오케이 노력 진짜 좋다. 이렇게 해주는 게 열정 대화예요. 왜냐하면 유리 씨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민환 씨는 칭찬보다는 어떨 때는 팩트를 쫙 나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상대 애쓰는 면에 대한 칭찬이나 그 감정적인 어떠한 격려 이거를 해서 좀 열정을 실어서 상대하고 좀 쿵짝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유리 씨가 네.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은 두 분이 언젠가는 깊이 얘기해야 될 거예요. 당신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유리 씨도 하지마가 아니라 내가 아직 직면을 못하겠어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와 이런 표현을 쓰면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죠. 네네.